2022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. 벌써 깨끗이 하고 영상을 찍는데 다른 곳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직은 비는 안 오고 날씨가 선선하고 좋습니다. 산소 앞에 이렇게 토종 백합이 있습니다. 애초 기르다가 하나가 잘라졌네요. 애초 기르. 벌초는 1년에 지금 한번 하고 또 8.15 때 그때쯤 한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옆에 지금 기계로다가 싹 철쭉을 다듬어 주었습니다. 흔적 이렇게 기계 토비로다가 다듬고 이제 그 뒤에 주먹나무만 또 기계전지로다가 다듬으면 됩니다. 이게 흔적입니다. 여보자 설명 잘해요. 그래서 한 바퀴 영상 쭉 찍으면서 와 인동초 금문화도 여기에 뭐 이렇게 넘치고 저 이제 철쭉은 다 이렇게 갈라졌고요. 이제 주먹나무 전제해 주면 됩니다. 이렇게 쫙 하면서 흔적을 남긴답니다. 와, 날씨도 좋다. 저 영상 잘 찍나요? 3분 영상으로 찍을 건데요. 지금 성모님 제가 닦아줬습니다. 예쁘게. 성모님 앞에 야생화 꽃도 이렇게 피었고요. 우리 늘 지켜주시는 성모님. 솔방울이 조선 솔방울이 이렇게 반송나무에 이렇게나 많이 보인답니다. 여기에 딱 해서 딱 3분 영상으로 딱 될 것 같다. 여보 저 잘해요? 여보 저 잘해요?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서 와 칡랑꿀 많아가지고 제가 칡랑꿀 다 걷어냈습니다. 오늘을 영상 끝! 3분 영상 딱! 다시 또 일하기 전에 흔적!